구슬쌤. 네. 아, 우와 씨, 깜짝이야. 뭐 하는 거야? 팩하는 거지. 왜?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. 건조한 피부 관리에는 보습이 중요하다고. 이제부터 보습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. 팩 붙이면서 팩 떼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보습 크림을 바르는 거야. 유분막을 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줘야 돼. 수분을 잔뜩 공급해 놓고 보습제를 발라주지 않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팩한 효과가 반감된다고. 근데 꼭 크림이어야 돼? 에센스나 세럼 같은 건 안 되는 거야? 그건 좀 곤란해. 유분막을 쳐주는 기능이 좀 약하거든. 페이스 오일은? 뭐 그것도 아쉬운 대로. 근데 나 건성 피부 아닌데. 그럼 하지 마. 아 근데 이번 주 쇼츠 뭐 찍지? 글쎄. 아 왜 이렇게 건조하지? 헤이. 아름쌤 지금 히터 틀고 이럴 거예요? 이렇게 건조하면 내 피부 찢어져. 너 건성 아니라 이거지? 비 오는 날 아니면 겨울에는 심하면 10%대까지 습도가 떨어져. 특히나 난방을 많이 하는 사무실에서는 더 심할 수밖에 없지. 사무실에서 가습기를 틀 여건이 안 되면 집에 와서라도 틀어. 집이 너무 커서 안 된다? 잘 때라도 방해를 틀어.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, 8시간 정도 되는데 자는 시간만이라도 가습기를 틀면 훨씬 나아. 사무실에서 트는 미니 가습기 효과 있을까? 그거 너무 작잖아.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. 방 안에 젖은 수건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해? 되는데 젖은 수건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 안 돼. 아씨 뭐 하는 거야. 아 위에 보고 자. 일어나. 이건 다들 생각하시지 못할 만한 건데요. 잘 때 엎드려서 자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저는 어깨가 좀 불편할 때 엎드려서 많이 자는데요. 이럴 경우에 겨울에 자기 전에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바르고 보습을 빵빵하게 하고 주무셔도 이게 다 이물에 묻어서 닦여나갈 수가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건조하거든요. 뭐래. 야, 너 미스트 언제 뿌렸어? 오늘 아침에? 미쳤어! 지금 오는데 지금 몇 시인데 아직 안 뿌리는 거야. 너 나처럼 동원되려면은 열심히 뿌려야 된다? 너 좀 노안인 거 알지? 내가 그렇게 진짜 노안인가? 자, 너 언제 뿌렸어? 아이씨. 자기야, 이게 뭐게?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지. 뭐냐면 뾰로롱. 리쥬라니야. 겨울철 피부 건조에는 리쥬라니 최고지. 자, 이제 하러 갈까? 왜 그래? 아플까 봐 그래? 그동안 잘해왔잖아. 조금 덜 아프라고 리쥬라니 HB야. 자, 이제 준비됐으니까 같이 가자. 자, 가자. 아, 한 시간만. 한 시간?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? 가자!